조심스럽게 탬버린을 들고 탬버린 있었어요. 무슨 오. 특별한 재주가 있으세요, 정가링 씨? 어. 뭐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치시는 건 아니겠지? 그냥 이런 식으로 칩니다. 어? 아우, 예! 어서 오세요. 각자 소개 써니와 아이들에서 창틀 닦기를 맡고 있는 정가림입니다. 뭘 맡고 있어요? 창틀 닦기를 맡고 있습니다. 아 뭐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아, 이거 창틀 닦는 그 담당이 있나요? 저는 이제 바닥걸레와 창틀 닦기를 맡고 있습니다. 아, 집에서? 네네. 착한 아들. 집에서 정확하게 자기 분담들이 주어져 있군요. 네. 누가 시킨 거예요? 가수분께서 시키셨습니다. 아, 가수분께서. 엄마. 이거 참 네. 대단하네요. 네. 네 센스 있으시고. 예, 또. 안녕하세요. 여주 부잣집 며느리팀 김인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상이 참 좋으신다. 저 아버지 인상 좋아요. 아까 며느리 나오셔서 시아버님 자랑을 정말 많이 했는데 들으셨죠? 예. 어떠셨습니까? 아버지가 뭐 이렇게 썩 잘하는 것도 없는데 저희 집이 그 펜션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할 일이 많아요. 예. 웬만한 거는 부르지 않고 제가 막 세면 같은 것도 만들고 허 선생님 시멘트 한 장에 몇 킬로인지 아세요? 40킬로 않았어요. 20킬로. 40킬로예요. 그게 그걸 40킬로. 그거를 아버지 허리가 아프다고 그 구두 신고 하이힐 그 아이들 가리키고 들어와서 번쩍 그냥 그걸 번쩍 들어가지고 차에 올리는 거예요. 세상. 20킬로도 아니고 40킬로를 그것도 두 개나. 두 개나. 그래서 야 오늘부터 너 헤라클레스라. 내가 이 시아버지 사랑을 엄청나게 하는구나. 네, 이래서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는 예. 가족 분위기가 형성이 됐군요. 네. 네. 아, 집안에서 무슨 창틀 닦는데 필요하면 이분도. 아, 예, 예. 아니 우리 정가림 씨, 정가림 씨도 질 수 없죠. 누나 자랑 한번 해봐요. 네. 사실 누나를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친하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친남매들은 서로를 칭찬하지 않으니까. 야, 친이야. 누나랑 그렇죠. 친하지 않기 때문에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누나는 이제 긍정적이고 밝아서 제가 이제 좀 그런 기운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함께 있는데 아침에 사실 다들 힘들고 짜증 나지만 누나가 잘 갔다 오라는 그 인사 한마디가 난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달달한 가족이 떠오르네. 네. 그 집에 그 보면 그 웃음꽃이 이렇게 핀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아, 근데 나는 왜 집에 들어가면 웃는 거라고는 벽에 있는 사진뿐이야. 형수씨. 뭐야. 아유, 네. 참, 나 이게 참 부러워 죽겠네. 김인철 씨 아드님이 말하기를 아버님의 꿈을 대신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성악을 전공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성악가가 꿈이셨습니까? 꿈이었나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어디케서도 음악을 전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금방 이루지 못하고 군대 제대하고서 직장에 나가면서 틈틈이 하게 됐습니다. 야. 조금 더 젊었을 때는 고음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나이 드시니까 중저음이 좋아지니까 아까부터 제가 청하고 싶었었는데 네. 솔로곡 뭐, 하나 청해도 될까요?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에 네. 나오는 곡입니다. 남몰래 흐르는 곡인데 네. 그 중에서 전반부의 하이라이트를 네. 조금만 예예예 부탁합니다. 예. 예 비우칠 건 너여와
눈물이 갑자기 휙 돌았어요. 어, 너무 멋지시네요, 아버님. 아유, 감사합니다. 계속 노래를 하셔야겠어요. 아, 예.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정가림 씨가 한 줄 알았어요. 약간 목소리가 그 정도로 젊으세요. 그래요, 네. 맞아요. 예. 자, 성덕선이와 아이들 팀의 막내 정가림 군. 가림 군도 어머니의 길을 또 물려받았던 노래 잘 부를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쪽으로는 이제 아버지를 좀 닮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재롱부리로 나왔습니다. 아, 네. 아니 근데 살짝 감춰. 예, 네, 듣기로는 이 코로나 상황 있기 전에 가족들끼리 노래방을 엄청 자주 갔다고요. 어, 스트레스를 이제 좀 많이 풀러 같이 뭉쳤던 것 같아요. 끼들이 많아요. 야, 참. 저는 이제 그쪽에서 앞에서 이제 두 분이서 마이크를 잡으시면 저는 공허히 앉아 있다가 네. 조심스럽게 탬버린을 들고 탬버린다. 무슨 오. 특별한 재주가 있으세요, 정가림 씨? 어. 뭐가 있으니까 그냥 일기 치시는 건 아니겠지? 그냥 이런 식으로 칩니다. 어? 아우 예! 짝짝짝! 지금 다 한 거예요? 야 진짜. 쟨 진짜 저건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적어도 탬버린 위로 한번 돌리고 받을 줄 알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이게 장기가 있는데 던지고 뭐 옆으로 네. 하고 우리 손목 꺾기 뭐 그러니까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모습을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네. 아, 예. 두 분의 집안에 대해서는 더없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진짜 홈 스윗 홈 네. 그대로 말 그대로네요. 두 분의 노래 대결 전에 또 볼 영상이 있어요. 네. 아시죠? 두 팀 뭘까 끝. 아시죠? 네. 네. 두 팀 끝까지 파이팅 하시라고 가족분들이 응원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 함께 보시죠. 보죠. 성동의 가수 이선, 성동의 별 한별, 성동의 극빈가 가림, 써니와 아이들 파이팅! 아~ 친척분들이시구나. 오, 어머나. 우리 누나 태권도 하고 나 태주 아니야? 여주에 파바로티 도밍고 조수미가 한 집에 산다고 하는데요. 도전하는 그들 아름답다. 우승은 따놓은 당상. 여주의 꿈과 희망. 행복하고 화목한 여주 부잣집 며느리 팀의 우승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야. 가족 사이에 이게 여울이 추억의 네. 한 장으로 남을 네. 시간입니다. 네. 맞죠? 네. 예. 맞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노래 대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부잣집 며느리 팀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노래 주세요.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여 꿈처럼 행복했던 사랑이여 머물고 간 바람처럼 기약 없이 멀어져간 내 사랑아 한 송이 사랑의 꽃으로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돌아오라 사랑이여 내 사랑아 아 사랑은 타버린 불꽃
정가래님이 불러줄 노래는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OST 음악입니다. 잘 듣겠습니다. 아로하 뮤직 큐. 달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 꿈 같지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걱정 마,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 TJ과 어떻게 들으셨어요? 노래 두 분 노래 잘 들었고요. 우리 부잣집 며느리의 우리 김인철님 노래 사랑이요. 저는 그 성악가의 가족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저도 사실 저희 매니저인 집사람도 노래 참 잘하고 저도 노래를 하고 있고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는데 같이 이런 데 나왔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가장 그런 모습이 정말 애틋하게 떠올라서 마음이 조금 찌릿했어요, 사실요. 네. 그래서 목소리 들으면서 아직도 저 고운 목소리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을까. 그래서 목소리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늘 항상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 아름다운 성악의 목소리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안정된 목소리와 그 다음에 가창력까지 참 좋게 들었습니다. 정말 멋있게 잘 들었습니다, 김인철님. 자, 두 번째 우리 정가림님, 우리 정가림 씨 노래 들어봤는데요. 혹시 결혼 아직 안 하셨죠? 네, 그럼 꼭 이 노래 사랑하는 사람 앞에 불러주면 사랑을 왠지 많이 받지 않을까. 두 분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 오~ 네. 네, 우리 박면수님. 네, 우리 부잣집 며느리 김인철님은 노래 선곡을 일단은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바리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이 가슴에 울림을 주는 노래가 이 노래가 너무 선곡이 잘 어울렸다. 정말 찌릿한 이런 감성을 느끼게 해주는 바리톤 음성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우리 정가림님 역시 이분은요 참 입모양이 토끼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전혀 웃기지 않을 것 같은데 유머 코드가 아주 완전 있는 유머 코드를 줘서 듣는 내내 상당히 제가 이제 이렇게 입가에 미소를 띄게 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 정말 또 달달한 사랑을 속삭이는 이런 노래를 아주 진정성 있게 아주 잘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선곡도 잘하셨다라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피해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청춘 스튜디오 파이널 라운드 몇 대 1! 와! 4대 역 부자 측면들이